나투 씨가 굉장히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스투시라는 브랜드랑 나이키랑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물론 종종 했지만 사실 스투시 엄청 트리신에서 인기가 많고 우리 대한민국 분들도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멋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투시랑 나이키랑 협업은 대콜라보 시대 아니어도 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겪었던 콜라보는 이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블레이저나 SB 슈즈 같은 게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봐도 예뻐. 보면 이렇게 클리어 솔 안에 스토시라고 적혀있고 스우시 자체가 뱀피였어. 턱부분에 있는 이제 탭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로고를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쇼컵으로 올라가는 여기 위쪽 부분도 뱀피에 나이키 여기 적은 것도 너무 스투시의 감성에 잘 맞게. 근데 이때 당시 되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이런 블레이저 하이나 이런 올코트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올코트 자체가 막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블레이저 하이랑 굉장히 비슷한 실루엣을 가졌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은 게 제가 일전부터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거지만 더텐 이후로 이제 콜라보가 특히 나이키랑 하는 콜라보가 되게 자유롭고 변형이 많이 되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인기가 더 높았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정말 재질 살짝 바꾸고 콜라보한 브랜드의 이름을 적는 정도가 보편적인 콜라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면은 인기가 정말 없잖아요. 콜라보레이션의 유니크함이 있고 예뻐야 대중들도 사람들도 다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스투시 나이키 올코트 미드는 그때 당시 콜라보치고 굉장히 참신했다. 그런 것도 있고 시대의 유행에 잘 맞았고 저도 이걸 너무 사고 싶었다. 얼마 전에 스투시랑 나이키랑 콜라보를 했는데 호스 미드랑 콜라보를 했습니다. 불과 저번 주에요. 280 기준으로 6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떨어진다 생각을 했었고 발매가가 179,000원인데 39만원만 돼도 바로 삽니다. 진짜 이거 방금 이 말을 한 것을 후회합니다. 주식 하락장 쳐맞은 거 마냥 탁탁탁탁 떨어져요. 예, 근데 전 이 정도 가격이 딱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신발을 가격으로 본 게 절대 아니라 내가 나이키를 맨 처음 샀던 게 돈 모아서 샀던 게 나이키 포스 미드 올백이에요. 뽕 플러스 스투시 플러스 컬러웨이 뽕이 제대로 맞아버린 거지 막. 야 저건 무조건 산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산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겨울님 39만원에 산다고 했으면 39만원에 샀어야죠. 그게 아니라 눈 깜짝하고 떴는데 그 39만원을 그냥 슉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280 기준으로 39만원이 아니라 30만 9천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좋은 가격일지도 몰라. 근데 대중적으로 엄청 이런 신발신 한정판 신발에 대한 이슈가 생겨서 가격을 치고 올라갔던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거품이 조금 빠졌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스스로에서 알았어요. 이거 위험하다 야배. 어떤 제품이 추첨을 하는 날에 왜 나 당첨 안 시켜주냐 왜 나는 왜 안 되냐 왜 난 안 되냐 근데 뭐 당첨됐다는 사람이 없어. 수량이 적은 거거든요. 아 이거 수량 적나 보다. 이걸 피부로 느껴요. 근데 저도 당첨되는데요. 와 무슨 무슨 날인데 생일 선물 받은 것 같아요 당첨됐네요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잖아. 야배. 근데 그거를 느꼈어요 얘한테. 이건 수량이 많다. 그런 수량 문제 그 다음에 대중성에 관한 문제가 존재를 했던 것 같고 확실히 이제 미드보다는 로우다를 나이키 포스 모델로서 증명을 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도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호구새끼 이러면서 이렇게 토구 던졌네? 호구새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리고 더 빨리 리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시죠? 갑니다. 사기 싫다. 분명히 더 떨어질 텐데 괜히 그런 말을 해서. 아 입이 방정이지. 알 사이즈 뭐냐고? 왜 정가에 양도하려고 하는 건 아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어. 39에 양도를 한다고요? 그건 진짜 너네 나쁘지 않냐? 그건 아니지. 네 샀습니다. 30만 6천원에 샀습니다. 보자마자 사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고
이 가격도 싸다 생각합니다. 이게 세 가지 컬러가 나왔습니다. 블랙 앤 라이트 본, 그 다음에 세일 컬러, 그 다음에 SP 블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왔는데 나도 정상이 아닌 게 미리 사놨습니다. 이거는 174,700원에 수수료 포함해서 사놨습니다. 179,000원이에요 오히려 싸게 샀어요, 발매가보다. 이거 이쁜데 더 깎아준다 그래도 내가 싫어. 아니 겨울님 왜 그러세요? 이거 지금 인기가 없어요 대중도. 아니! 난 이 신발의 가치를 이렇게 매기고 싶은데? 이런 마인드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 그거 다 인정하시죠? 이거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모두가 나올 때 다 와 저거 개예쁘다, 오, 저거 진짜 괜찮은데? 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쵸? 다 한마음 한뜻이었어. 아닌데 뭐가 아니야. 그냥 에어포스 미드를 안 좋아했으면 안 좋아했던 거지. 에어포스 미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신발 예뻐요, 진짜 예쁜데 이경이 꼴이 나고요. 제가 선봉대에 쓰겠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선봉대.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하죠. 모든 사이즈 보게 돼서 거래가를 불러오면 5월 12일 70만원 누구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5월 14일에 69만원, 68만원, 64만원. 발매할 때 60만원, 70만원에 건진 사람이 벌써 한 10명 정도 돼요. 여러분들은 얼마에 샀어요? 아까 전에 보니까 많이 올라오던데 중간중간. 전 포실 24, 23에 샀다. 포실 26. 포실에서 당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네. 포실 얼마야 지금? 아 근데 포실은 조금 그래도 2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긴 해. 전 포실은 얘기 안 했어요. 저는 포실은 저점에 저점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니 저 포실은 정가까지 한번 진짜 대기 꾸준하게 타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이거 로우 버전으로 있어요. 둘 다 스웃이 자수 들어간 것도 똑같이 생겼고요. 여기 뒷부분 보면은 이 스투시 로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되게 멋있게. 근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근데 현재 이거의 가격은 280 기준으로 했을 때 446,000원. 발매가는 169,000원이고 출시일은 2020년도 12월 12일 날 발매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블랙 컬러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똑같이 미드 버전으로 나오진 않았죠. 요거는 발매일이 2020년도 12월 15일이라고 적혀있고요, 발매가는 169,000원입니다 이것도 가격은 비슷해요. 다른 것까지 얘기를 하자면, 2020년도 4월 3일 날 이 스피리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초반에도 엄청 좀 가격대 있지 않았나? 한 70만원대 계속 유지했어. 이거는 가격 방어를 하면서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수량이 없었는지 요 정도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또 개인 매물로 거래하면 좀 더 쌀 거예요. 이렇게 편차가 심한 가격대는 수량이 적다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도 블랙 컬러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저 컬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이 컬러는 그나마 가격이 싸다, 그 컬러에 비해서는. 확실히 포실 컬러가 훨씬 예쁘죠? 올블랙이니까 이런 스웃이나 전체적인 디테일들이 표현이 탁탁탁 안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제품이 더 인기가 많네요. 재밌게 구매를 해봤고요, 도착을 하게 되면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떨어져 살 수 있는데 후회 중이다 이 형 지금 이러시는데. 5일만에 저 정도 떨어졌으면은 진짜 무슨 낙하산 타고서, 낙하산이 뭐야, 패러글라이딩 타고서 떨어지는 거 마냥 이야 눈에 보입니다. 네, 보이는데도 단 거예요.